어차피 사고 날 팔자였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차피 사고 날 운명이었다. 바로 이런 경우 아닐까요? 자, 가는데요. 블박차 앞으로 뭐가 쑥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나요? 뭐가 쑥. 예, 택시가. 그런데 택시 잘 가다가 택시 사고 나요. 우와. 허허. 택시가 내 앞으로 들어와요. 블박차 앞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 택시가 내 앞으로 나 들어가는 쑥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택시 쭉 가다가 옆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쑥 들어 택시를 때려요. 아이쿠. 예. 조금 전에는 택시가 잘못했고 요번엔 택시 잘못 없이 어떤 차가 와서 택시를 딱 때리네요. 예. 어차피 택시는 사고 내거나 사고 당할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아하.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